안녕하세요. 달기닭TV입니다. 오늘은 시골에서 한 달 살기를 해보고 싶은 분들,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지역 선정을 아직 못하셨던 분들께 좋은 소식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최소 21일에서 최대 30일까지 바닷가 인근 숙소에서 머물면서 자유여행도 하고 숙박비와 체험비를 최대 182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인데요. 바닷가 인근 지역에서 미리 살아보면서 귀농귀촌 준비를 하고 싶었던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보시기 전에 좋아요 먼저 꾹 눌러주세요. 오늘은 한 달 동안 숙박비와 체험비를 지원받고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는 한 달 살아보기 신청 소식이 있어서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한 달 살아보기 신청 어디서 하나요? 지금은 신청 안 되나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드디어 한 달 살아보기 신청을 받는다고 해서 이렇게 발빠르게 준비를 했습니다. 중장년 10명 중 8명은 장기간 살아보는 여행을 하고 싶어 한다는 기사들 얼마 전에 본 적이 있는데요. 한 달 살기를 하고 싶지만 막상 떠나려니까 어디에서 어느 정도의 비용으로 얼마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언제든지 어디든지 자유롭게 떠나도 되지만 가이드와 함께하는 여행이 익숙한 중장년분들이 프로그램 첫 한 달 살기를 경험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자체에서 분기별, 반기별로 나누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지원을 해서 활동비를 받으면서 한 달을 보낼 수도 있고 작가로 한 달 살기처럼 테마가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조금 더 계획적인 한 달 살기를 위해서 입문이 되어줄 프로그램을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영상 놓치지 말고 끝까지 봐주세요. 많은 분들이 오래 머물고 싶어 하는 곳이 제주도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제주도 외에도 한 달 살기에 적합한 다양한 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도시가 좋을지 모르겠다면 한 달 살기를 지원을 해주는 각 지자체 프로그램을 한번 참고해보세요.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 경남에서 한 달 여행하기 등이 대표적인데 각 지자체는 지역의 특색을 담은 명소나 특산품 또는 농장 체험 등의 다양한 여행을 제안을 하는데 지자체별로 지원하는 예산 범위와 신청 조건, 그리고 신청하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미리 알아두면 좋습니다.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프로그램 참가자들 모집을 하고 있는데 체험일보다 몇 개월 앞서서 신청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내년 상반기 프로그램 참가자는 올해 하반기에 모집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 신청을 하겠다고 마냥 기다리고 있으시면 모집 기한이 지나서 놓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 지역은 어디일까요? 바로 역사를 품은 도시 경주입니다. 2024년 경주에서 한 달 살아보기 2기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가 대상 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8월에서 10월 기간 중에 연속 21박에서 30박 이하 체류를 하실 수 있는 분이어야 하고요. 두 번째, 만 19세 이상의 타 시군구에 거주하고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개인 SNS를 통해서 살기 좋은 도시 경주 홍보가 가능한 분이어야 합니다. 네 번째, 경주 홍보형 창작 콘텐츠 제작, 제출이 가능한 분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이 된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지만 기존에 경주에서 한 달 살아보기 참가를 하셨던 분들은 제외가 된다고 하니까 꼭 참고하시고요. 신청 기간은 6월 28일 금요일 저녁 6시 전까지 신청하시면 되고요. 인원은 프로그램 유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세 팀씩 총 9팀 모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프로그램 유형을 한번 살펴보시면 첫 번째, 귀농귀촌형. 주택과 농지, 일자리 정보 조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따로 있고 농장 견학 및 농촌 체험을 하고 귀농귀촌 상담센터를 방문하고 지역 주민들과 교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두 번째, 청년 창업 일자리. 청년 창업점 체험을 하고 경주시 청년센터 방문을 해서 프로그램 참여를 하는 시간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세 번째, 기타 활동. 지역 탐방 및 문화, 관광, 예술 활동 참여를 하는 시간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지원금은 숙박비는 한 팀당 최대 30일 지원을 하고 1일 5만원 범위 내에 실비 지원을 하고요. 체험 활동비는 1인당 최대 4주 지원을 하고 1주당 4만원을 범위 내 실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달을 했을 경우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팀별 1인 또는 2인이 참가를 할 수 있는데요.
1인 팀은 1일 5만 원씩 총 150만 원의 숙박비가 지원이 되고 16만 원의 체험 활동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최대 166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2인 팀은 숙박비는 1인 팀과 동일하게 1일 5만 원씩 총 150만 원 숙박비가 지원이 되고 32만 원의 체험 활동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최대 182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참가자가 만 19세 미만 자녀와 동반 참가할 경우에 만 19세 미만 자녀에 대해서는 숙박비와 체험 활동비 지원이 불가하다고 하고요. 숙박시설은 관광호텔, 휴양콘도, 관광펜션, 농어촌 민박 등 업종 제한 없이 참가자 자율이지만 사업자 등록이 된 숙박시설 이용을 해야만 숙박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꼭 확인하시고 숙소 예약을 하셔야 할 듯합니다. 지원금은 살아보기 종료 후에 15일 내에 서류를 제출하시는 분들께 사후 정산을 해드리는데 간이 영수증은 안 된다고 하니까 꼭 유의하세요. 신청 방법은 직접 방문, 우편 접수, 이메일 접수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실 분들은 경주시청의 인구정책팀으로 방문해 주시면 되고요. 우편 접수하실 분들은 여기 아래에 경주시청 주소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메일 접수하실 분들도 여기 아래에 메일 주소를 띄워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혹시나 궁금한 게 있으시면 경주시청 인구정책팀으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청하실 때 작성하실 서류를 지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보시면 참가 신청서에는 개인정보를 작성을 하시는데 1인 참여면 신청자 대표란을 작성하시면 되고 2인 참여면 신청자 대표와 참가자 정보를 모두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희망 체류 기간, 희망 숙박 시설, 관심 분야, 지원 동기, 살아보기 계획, 홍보 계획 등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참가 서약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셔서 참가 신청서와 함께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달 살기 신청이나 농촌에서 살아보기 신청할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다고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신청서 작성을 하실 때는 최대한 진정성 있게 자세하게 지원하려는 목적이 뭔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것인지 상세하게 작성을 해주시는 게 높은 확률로 선정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꼭 참고하시고요. 요즘에 비대면 업무가 점차 늘어나면서 회사 근처가 아니더라도 타 지역에서 또는 해외에서 한 달 살기를 하면서 일도 하고 몸과 마음을 충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유행을 넘어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별로 농촌 인구가 서울 또는 수도권으로 이탈하는 지역 소멸 문제를 극복할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전국 한 달 살기, 한 달 여행하기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2024년 한 달 살아보기 공짜로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이렇게 한 달 살아보기가 지자체별로 1차, 2차, 3차 세 번에 나눠서 신청을 받는 곳도 있고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나눠서 신청을 받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다시님들은 올해 이 좋은 기회들 놓치지 마시고 꼭 지원하셔서 선정이 되셨으면 하고요. 선정이 되신 분들은 여행으로 좋은 추억도 쌓고 지원금 혜택으로 경제적 부담감도 줄이고 여러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올해 초에 진순이 데리고 경주여행을 다녀왔었다고 영상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때 여행하면서 너무 좋았던 기억 때문에 경주여행을 다시 한번 다녀오고 싶을 만큼 경주가 인상이 깊었습니다. 경주가 반려견 동반 가능한 곳이 생각보다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같이 반려견 동반을 해야 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행지도 1순위로 검색 한번 해보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귀농귀촌에 관심 있는 분들도 많은데 한 달 여행하기 그리고 농촌에서 살아보기 이런 것들은 농촌에서 미리 살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앞으로도 이런 모집 소식이 들리는데도 제가 이렇게 발빠르게 알려드릴 테니까 달그닥TV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누구보다 발빠르게 소식들 전해드리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